2차방정식 이거 풀래요? 일단 2차방정식 풀라 그러면 홍천아 뭐부터 접근하라고 했어? 상호성 인기 인수분해부터 하라고 했었다. 인수분해부터 하라고 했다. 근해공식 배웠다고 근해공식부터 쓰지 말고. 그리고 근해공식 인수분해 안 되면 바로 뭘로 접근하면 돼 이제? 제곱 아니 근해공식 근해공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. 제곱 분양하고 완전제곱식은 뭘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야? 근해공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야. 그렇다고 주인공이 뭐 근해공식이냐 그건 아니야. 완전제곱식 중요하다고 했어? 때에 따라서 제곱 분양을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. 수학 때는 빠르고 정확한 걸 원합니다. 무조건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네. 때에 따라서 유두리게 바뀌어야 돼. 얘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 않아? 90이라는 게 18 곱하기 5거든. 58에 다시 5이면. 네. 어, 그, 이해가 안 가. 봤어? 그럼 얘가 플러스니까,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겠지. 네.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? x 플러스 18,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? 네. 는 0이죠? 네. 식 쓸 때, 2차 방정식에서 쓸 때 0 안 쓰면 안 돼. 감정받아요. 2차 식이 아니지. 네. 2차 방정식이지? 네. 그럼 x는 얼마야? 마이너스 18. 5 또는 마이너스 18 나오겠죠. 3몇 번. 그렇지.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접근하라고 그랬어요? 네.